갱년기가 있습니다. 진짜요? 맞아요. 아직 어려서 어떤 몰라요. 겁니까? 여자의 경우에는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고 폐경이 오기 때문에 네.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분명한 갱년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남자들은 매년 청년기 이후에 0.8%씩 서서히 호르몬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신체적 충격이 좀 완만히 오는 편이긴 하지만은 분명한 갱년기가 있죠. 과거에 1세기 전만 하더라도 남자들 평균 수명이 40세 전후였거든요. 그때는 갱년기를 느낄 겨를도 없이들 돌아가셨지만은 네. 요즘은 가령 75세가 되면은 40세에 비해서 60%밖에 안 돼요, 남성 호르몬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오는 신체적 이런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제 남성 갱년기가 되는 거죠. 근데 몇 년 전에 저희 해외 토픽에 봤는데요. 네. 인도에 네. 96세 어르신이 등남을 했어요. 할 수 있지. 이거는 갱년기가 없는 거죠. 네. 예. 여자의 경우에는 폐경. 네. 이 있지만은 네. 남자의 경우에는 보통 정자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은 남아 있습니다. 아, 임신이라는 과정이 여자한테는 상당히 그 건강에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신체적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임신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폐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식 능력이 여자들은 이제 끝나죠. 먼저 그럼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여성 호르몬 얘기부터 좀 하죠. 예, 그러니까 폐경 전에 가임기 여성들은 이제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걸 안소에서 생성을 해냅니다. 아시다시피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유방을 발육시킨다든가 또는 뭐 자궁을 크게 만들어준다든가 하면서 뭐 임신이라든가 수유라든가 이런 거를 마련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에 관여를 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뼈의 그 흡수 이런 것에 또 관여를 함으로써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그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호르몬이라는 게 밝혀져 있죠.